안녕하세요. 세미콜론입니다. 오늘은 10월 22일입니다. 일중 비닐을 씌우는 작업 한번 같이 보실까요? 딸기가 요 며칠 사이에 추워서 고생을 많이 했습니다. 오늘 오후부터 비닐을 씌우기 시작할 것입니다. 야! 아, 작은 거 하나 그냥 따가서. 오늘 마지막으로 비닐을 다 씌웠습니다. 오늘은 10월 23일입니다. 비닐을 이렇게 늦게 씌우는 이유는 제 생각으로서는 야방 꽃분화를 유도시키고 이파리에 이렇게 충격을 주면 영양분이 뿌리 쪽으로 갑니다. 그리고 겨울을 넘기기 위해서는 딸기가 뿌리가 또 출실해야만 겨울을 또 잘 넘깁니다. 그래서 비닐을 몇 개 씌웁니다.
딸기 꽃이 많이 피었습니다. 오늘 저녁부터는 따뜻해서 꽃이 더 많이 필 것입니다. 딸기 꽃대입니다. 딸기가 이렇게 열리고 꽃이 이렇게 피었습니다. 저는 11월 24일경에 첫 수확을 생각하면서 딸기를 키웁니다. 그런데 올해는 한 5일 정도 다르지 않을까 싶습니다.